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다가가서 연락처를 따는 걸 헌팅이라고 하잖아. 알고 보니 헌팅도 트렌드가 있던데. 그럼 요즘 헌팅 방법은 어떨까? 먼저 에어드롭 헌팅이 있어. 말 그대로 에어드롭을 이용해서 헌팅을 하는 건데, 에어드롭을 켜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른 후 내 사진이랑 인스타 주소를 보내는 거야. 그럼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에어드롭을 수락하는 거지. 이 헌팅은 어차피 앞에 가서 직접 말하는 정면 승부도 아니라 부담이 적은 데다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 쉬워. 또 아이폰 유저끼리만 소통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게 단점이지. 다음으로는 바로 코인 헌팅인데, 요즘 술집엔 술을 시키면 이런 동그란 코인을 주는 곳들이 있거든. 이 코인을 모아서 음료수로 바꿔먹거나 안주를 추가로 시켜먹을 수도 있지만,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이 코인을 걸고 게임 한 판 하자고 하는 거야. 이것도 무턱대고 너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다가가서 게임을 즐기며 연락처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 헌팅이 아주 요긴한 방법 중 하나더라고. 그래서 술집 테이블에 쌓인 코인만으로 그만큼 이성에게 인기가 많음을 나타낼 수 있는 증표가 되기도 한데. 근데 뭐 이거 헌팅 트렌드 아니라거나 좀 틀린 거 있다고? 어디서 주워 듣고 온 거냐고? 그건 바로 헌팅을 해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는 내가 영상 만든다고 열심히 구글링해서 찾은 것이기 때문이니까 반박과 비난은